제가 일단 작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 아내는 매우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. 제가 얼마 전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많은 정치인 분들께서 선거에 출마하시고 매우 과감하게 선거운동을 하십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매우 조심스럽고 제 행동, 제 말씀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었습니다. 그 이유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수많은 언론으로부터, 수많은 국가기관으로부터, 수많은 조사, 수많은 언론 공표, 기사, 조롱, 각종 모든 생활을 견뎌왔습니다. 저는 그나마 가장으로서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만, 제 아내에게 선뜻 그렇게 말하고 앞에 나서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가족 그냥 조금 좀 예쁘게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아니니까요. 그래 거기 좀, 좀 선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도와주시면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